많은 관광객들과 공연을 보고 나오는 관람객들 틈에 섞여 맨하탄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브로드웨이를 걷다 보면 마치 여행을 온 듯 혹은 막 공연을 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222 웨스트 45 스트리트에 위치한 부스 극장은 타임스퀘어에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극장입니다. 1913년 10월 16일 개관한 부스 극장은 베네치아 르네상스 스타일의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존 윌크스 부스의 형제인 유명한 19세기 미국의 배우 에드윈 부스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783석의 극장이라고 합니다. 1833년에 태어난 에드윈 부스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셰익스피어 연극을 공연하였고 일부 연극 사학자들은 그를 미국의 가장 위대한 배우로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햄릿 왕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브로드웨이에 있는 이 극장은 부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극장이며 1869년 23 스트리트 6 에비뉴 코너에 있었던 첫 번째 극장은 에드윈 부스의 소유였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 형, 동생까지 이름 있는 배우였던 에드윈 부스는 1864년 줄리어스 시저 공연에서 삼형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공연하였으며 자선 공연으로 모인 이 기금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동상을 건립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에드윈 부스를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그의 동생 영국 배우 존 윌크스 부스가 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밤 8시 30분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는 에드윈 부스의 우리의 미국인 사촌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1865년 4월 9일 남북군의 리 장군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함으로 4년간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끝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일행과 함께 에드윈 부스 공연을 관람하던 중 열렬한 남부 지지자 존 윌크스 부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대통령 암살 사건입니다. 그 충격으로 한동안 무대를 떠나야 했던 에드윈 부스에게 훗날 위로가 되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기 얼마 전 우연히 워싱턴으로 가는 뉴저지에 붐비는 기차역 플랫폼에서 사고가 날 뻔한 청년을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링컨 대통령의 아들 로버트 터드 링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로버트 터드 링컨은 에드윈 부스를 알아봤지만 에드윈 부스는 시간이 지난 뒤 다른 지인의 편지를 받을 때까지 누구의 목숨을 구했는지 전혀 몰랐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브로드웨이에서는 많은 공연이 열리고 있지만 때로는 영화나 연극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도 있는데 이 부스 가족의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중반 아직 타임스퀘어가 덜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줄리안의 시장에 마피아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던 디즈니 스토어가 아직 생기기 전부터 골목에 위치한 부스 극장의 앞을 지날 때마다 브로드웨이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충분히 멋있었지만 실상 부스 극장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 그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게는 극장 건물 위에 부스라는 이름과 함께 공연 중인 제목의 네온사인 불빛이 더 기억되는 극장이었습니다. 그림을 마칠 때쯤 되어보니 23 스트리트 6 에비뉴 코너에 있었던 첫 번째 극장의 자리는 130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 베스트바이가 들어왔고 카메라나 컴퓨터 등을 좋아하는 저는 그곳을 정말 열심히 드나들었던 기억이 있으며 기증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관심 없이 본 센트럴 파크의 셰익스피어 동상은 그저 셰익스피어 동상이라는 것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수없이 지나다니던 다운타운의
그라머시 파크에 서 있던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본 적도 있던 그 동상이 1916년에 세워진 햄릿으로 분장한 에드윈 부스였다는 것도, 공원 근처 멋진 가스등이 달린 건물, 1963년 국가 역사 랜드마크로 지정된 플레이어스 그 건물이 에드윈 부스의 소유이며, 1893년 6월 7일 59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여전히 브로드웨이의 어두운 밤하늘에 그 이름을 반짝이고 있을 부스 극장은 최초로 배우를 기르기 위해 이름이 붙여진 가장 오래된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합니다.